79번. 다항식에 대하여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. 이때 두 상수 AB의 합, AB의 A 곱하기 B 값을 이랬잖아요. 그죠? 지금 이거 이제 X 플러스 A를 뭐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리고 이게 대입한 게 이게 같다는 소리잖아요. 그죠? 여기다. 그죠? 그럼 F, X 플러스 A는 X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9, 그 다음에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, X 플러스 A 마이너스 40. 됐죠? 그러면은 전개를 해봅시다. X 3제곱 플러스 3, 이거 x 제곱 1인치 될 거고, 플러스 3x a 제곱일 거고, 플러스 a 세제곱, 플러스 9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제곱, 그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4a 마이너스 4. 자, 인수되죠, 그죠? 그 다음, 이것이 뭐와 같았냐면,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, 그죠? 요거랑. 자, 이거 보게 되면은, 자, X 세제곱은 어차피 지금 동일해요. 하나밖에 지금 안 보이죠? 자, 그런데 이게 X 제곱이 없잖아요. 없죠, 그죠? 그럼 X 제곱이 없으니까, 이 보면 x제곱에 관련되게 보면 여기 하나 있죠. 보게 되면은 3a 하나 있고, 그 다음 x제곱 이게 하나 있죠. 그죠? 이거 하나밖에 두개 이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게 뭐가 되야 됩니까? 이거 이게 없으니까 같으려면은, 그래서 3a 플러스 9는 제로가 돼야 되죠. 그럼 a는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a가 마이너스 3이니까, 다시 이걸 보게 되면은, f, x, 마이너스 3은, x 세제곱 플러스, bx 플러스 2가 되잖아요. 그죠? 자, 여기에, x는 3일 때, f 0은, 그죠? 27, 더하기, 3b 더하기 2는 3b 더하기 29잖아요. 그죠? 자, F, 그럼 F0은 3b 더하기 29잖아요. 그러면 여기도 X는 0을 넣었을 때 저것도 똑같으면 되잖아요. 여기다 X에다 0을 넣으면은 F0은 0, 0, 다 되고 뭐 됩니까? 마이너스 40 되죠? 그러면 이두 개가 같으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3b 더하기 29는 마이너스 40. 3b는 마이너스 69. b는 마이너스 23. 됐죠? 그죠? 그러면 답을 했잖아요. 그죠? 그럼 a 곱하기 b.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3은 69가 됩니다. 자, 이거 한 별표 두개 정도 하셔야 돼요. 그죠?